또 일을 한번 시작해보자고. 새참 응? 먹었는데 반이야. 새참인데? 아이들이 좀 크니까 맞아요, 맞아요. 도와줄 수가 있구나. 이거 그냥 이렇게 진흙 던지듯이 봐요. 아니야, 아니야. 아빠가 시범을 보여줄게. 자, 봐봐. 봐봐. 자, 아빠 잘 보세요. 삼촌 잘 보세요. 그만큼 잡아. 잡고. 그리고 그 안에까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잡고. 처음에는 여기 전체에다 이렇게 묻혀. 그 다음 바로 저 한쪽 방향으로. 그 안에까지. 그렇지, 근데 봐봐. 요 정도 농도야. 처발이 아니야. 처발이 아니야. 아, 처발. 아니, 그거 처발 못 먹게 막 해. 아, 애들이 이제 맞춰줘야 돼요. 맞아, 맞아. 그 하늘 바르고 애들 눈 놓고 설명이네. 처발. 그렇지, 또 들어서 또 바르고. 세빈아, 네가 아빠 쪽으로 더 가까이 와. 자, 이걸 이렇게 옮겨주시고요. 진짜 이제. 그렇지. 아, 똑똑하다. 여기 배추에 구석구석해져. 잘하네. 잘하네. 아, 생각보다 아이들이 아주 야무지던데요. 세비치 세찬이는 아, 확실히 취약 아동인 티가 나고 저도 어릴 때를 떠올려보면 직접 경험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또 이런 경험을 조금씩 해보면서 이 김치가 참 소중하고 참 정성이 많이 가는 음식이구나를 또 알 수가 있잖아요. 직접 해보니까. 산 교육이다 이 말이죠.